아, 임성근 얘기를 좀 이제 물어보려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많아졌습니다. 도대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어떤 생각으로 나오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최혜병 특검 청문회에서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이 증인 선서를 한번 거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와, 국민들이 막 열이 받았었는데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 청원 1차 청문회에서 임성근, 신범철, 이종섭이 또 나왔는데 임성근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신범철, 이종섭은 선서를 했죠. 그리고 이후에 정청래가 설득을 해가지고 임성근이 증인 선서를 다시 해요. 왜 임성근만 이렇게 따로 움직인 걸까요? 뭐 정청래 설득 때문에 했다고는 전 생각 안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처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때 세 명이 동시에 선서 거부를 한 것은 위에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네. 똑같이 세 명한테 너희들은 선서하지 마. 그러니까 그만큼 못 믿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종섭도 좀 어리버리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신범철도 말 실수한 데서 드러나듯이 저놈은 추궁당하면 또 무슨 헛소리 할지 몰라. 이런 생각이 있었고, 임성근은 더 걱정됐겠죠. 겁이 많으니까. 그래서 세 명한테 증인 선서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 이후에. 네, 그렇죠. 국민 국민들이 여론이 그냥 아주 안 좋았죠. 엄청나게 열받았습니다, 지금. 네네. 뭐, 거짓말 하려겠다고 선서를 하는 거냐. 그 뻔뻔함이 아주 그냥 네. 치를 떠오르는 거짓말 거죠. 하겠다고 아예 선포를 하는 거냐. 등등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아, 뭐, 굳이 어차피 선서를 해도 거짓말 할 건데, 네? 굳이 선서를 거부해서 나 누가 거부 필요 없다. 거짓말 하겠다라는 걸 선포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괜히 너무 오바했나 보다 해서, 이번에는 자율에 맡겼을 것 같거든요. 자율에.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어차피 거짓말 마라. 할 거니까.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잖아. 이제 또 신범철이랑 이종섭은 머리를 막 굴려보니까 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자율에 맡기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그 후유증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선수를 잽싸게 한 거예요. 네. 짱구를 굴려봐도 안에서 그 욕먹는 보다 것보다는 이게 낫다. 하고 거짓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임성근은 머리가 이제 안 좋은 거지, 그만큼. 이두 사람만큼도 안 되는 거죠. FM인가 봐. 원래 했던 대로 그대로. 아, 저번에도 거부했으니 이번에도 거부해야지. 그래서 거부한 거죠. 근데 거부하고 나니까 자기 혼자 거부했네. 네. 아. 이건 아닌가 봐. 오히려 당혹스럽잖아요. 둘다다 했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둘은 또 해버리니까 심란한 거지, 마음이. 근데 그 상태에서 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문자로. 네. 왜 했냐고. 그 친척 검사한테 문자도 보내고 막 맞아요. 하잖아요. 그쵸. 불안해가지고. 야, 나 혼자만 안 선서 안 했는데 어떡하지? 뭐 전화도 뭐 저는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도 하라 그러니까 아씨 괜히 안 했나?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은 모양이 빠지잖아요. 모양 빠지죠. 예. 네. 그런데도 아 그냥 선서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죠.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스타일인가? 그러니까 임성근이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청문회를 보면. 네. 능숙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티 그냥 안 나게. 티안 나게. 김건희처럼. 김건희처럼 빤빤하게. 또는 뭐 진짜 거짓말 잘하는 애들은 뭐 얼굴 색 하나 변하지 네. 않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 하잖아요. 임성근은 거짓말할 때나 거짓말해요. 이게 얼굴에 다 쓰여요. 네. 표정에서 그렇고. 눈이 불안해요. 이게 눈이 이게 통제가 안 되나 봐. 막 움직여요. 왔다 갔다. 깜빡깜빡 막 난리예요, 진짜. 엄청나. 그러다 아래를 막 내려보기도 하고 시선도 못 맞추고. 그래서 저 지금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얼굴 표정으로 공개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거짓말 잘 못하는 거죠. 우리도 뭐 누가 와서 거짓말할 때, 아, 이렇게 눈 깜빡하면서 하면 당장 우리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려면 거짓말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죠. 확인된 사실들. 예를 들어서 언제 몇 시에 누구랑 통화하셨죠? 그거 부인할 수 네, 없거든요. 증거가 통화 기록 있으니까. 나오면 어차피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거짓말하진 않아요. 아, 그냥 인정하고 인정해요. 가는구나. 인정하되 거기 마사지를 하지. 통화는 했지만 안부 전화였을 뿐이다. 청탁 같은 건 없었다. 등등으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정하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임성근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네. 사진에 막 찍혀 있는데 같이. 일단 거짓말해요. 일단 모르는데요? 그리고 뒷생각을 못 하나 봐요. 문자 보냈죠? 그러는데 안 보냈는데요? 사진 찍혀 나왔는데? 일단은 거짓말 하잖아요. 네. 이게 보면 하수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거짓말 변명을 하는데 임성근은 그렇지 않다.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건데요. 왜 그랬을까? 임성근이 원래부터 이렇게 돌대가리였을까? 네, 원래는 원래 돌이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원래 돌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겁이 많은 사람들은 청문회 자리 같은 데 오면 당황하거든요. 무섭고. 그렇죠. 뭐 일반인이 가면 네, 되게 네. 무서운 자리죠.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당황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보통. 이 감정의 강도가 세지면 그게 특히 부정적인 감정일 때 공포, 불안, 당혹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일 때는 사고력이 저하됩니다. 그렇죠. 멈추죠. 네, 현저하게 저하돼요. 네.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사람은 멍해지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몇 번 충당하면 멍해지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죠. 판단을 못해서 아 이거를 일단 인정을 하고 변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발뺌을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의 사고 능력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네. 주변의 추천도 있었을 수 있고 본인도 그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겠죠. 친척 검사를 하나 고용한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뒤를 봐주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뭐 심리를 뭐 자기가 심리, 봐준다고 하던데요. 심리적 심리 치료까지 해주는 사람. 검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쫄면 안 돼. 너 지금 너무 흥분해 있어. 진정해야 돼. 지인 찬스 같은 거. 무서워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네. 안정감을 주는 그 사람을 쓴 거였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수험생이 시험 치러 들어갈 때 공부를 하나 다 해서 너무 불안하니까 다 틀릴 것 같잖아. 그럼 귀에다 하나 꽂고 과외 선생님 밖에 대기시켜 온 거예요. 3번 문제가 선생님 건데 네. 어떻게 할까요? 과외 선생님 2번 이러면 이제 안정감이 좀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 하나를 밖에다 두고 계속 문자를 날리면서 그렇죠. 교신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임성근이 너무 불안하니까 혼자서 이 난국을 난 해칠 수가 없어. 청문회장이 너무 무서워.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저는 잘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 발뺌하는 거예요 일단. 근데 나중에 나오니까 혼나지. 네. 그 조언자한테 야 이거는 팩트가 있는데 사실인데 이걸 발뺌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아유 그 순간 내가 뭐 정신 있어야지 그냥 일단 발뺌했지 그러면 아니야 이제라도 인정해야 돼. 그러면 나와서 또 뭘 해요? 인정해. 인정을 해요. 그걸 써서 막 보내. 내가 아까 실수를 잘못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났네. 네. 번복하잖아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심각한데?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청문회가 아니라 이 사람은 수사를 해야 돼. 검찰 특검 같은 걸 해가지고 방에 가둬놓고 신문하면 다 불게 생겼어. 조금만 몰아넣으면. 네, 조금만 몰아넣고. 그리고 이제 분리해가지고. 네, 좀 몰아넣다가 이제 막 달래면 담배 한 대 주고 막 울면서 막 다 불 것 같거든요. 그럴 위험성이 제일 높은 게 임성근하고 한동훈이라고 볼 때. 한동훈. 둘을 잡아넣어서 취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임성근과 한동훈이 말할까봐.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장면 중에 또 웃겼던 게 핸드폰 비번 까먹었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원이 물어보니까 용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막 하더니 근데 왜 공개 안 합니까? 핸드폰 비번을 까먹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다! 아니. 근데 그 표정 을 봤어야 돼요. 이걸 뭘 어쩌자는 거지? 얘가 어쩌려고 이렇게까지 가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얘도 멘붕이 온 것 같아. 멘붕 왔어요. 예.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반복해서 해요. 그리고 수습이 안 돼. 사람들 빵 터지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땀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땀이 막 흐르는 게 보여요. 이 정도로 멘탈이 약하구나. 그렇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진실을 얘기해서는 지금 큰일 날 일들이 너무 많은가 싶네요. 그렇고 이제 그 순간에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멘탈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생 같은 답을 한 거잖아요. 비번 까먹었다고. 너무 당당하게 막 소리 질렀다고요. 비번을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당당할 거면 비번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있어요. 한동훈처럼 네. 버티든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비번을 까먹었습니다 라면 코미디지.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근데 그거를 자기도 그 순간 저질러 놓고 수습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 아니, 이런 판단 능력을 가지고 사단장에 대해서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정말 아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끝나는 거죠. 해병대 다 몰살이 몰살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사단장이면. 일단 뭐 이 사람부터 사라질 거예요. 전쟁나면. 네, 이런 사람이 사단장이 되는 군대가 진짜 이상한 거죠. 네. 어쨌든 다 연출 잡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력으로 검증된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진실한 사람이어가지고 지금 완전 진퇴양난에 빠졌나?
이런 공감적 반응도 좀 저는 또 그러니까 염민이 올라오는데. 생길라 그래. 네. 저는 그 얘기는 했었죠. 네. 임성근이 몸통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성근은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옷 벗으려고 그랬어요. 네.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그랬어. 맞아. 옷 벗겠다고. 네. 그게 임성근 생각이었을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출세욕이나 이런 거 강하니까 위에서 이제 비비고 이런 건 잘했지만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없겠다 싶으니까. 자기가 시킨 걸 아니까요. 네, 자기가 옷을 벗으려고 한 거예요. 네. 책임지려고 나름. 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건데 위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을 네. 가능성이 있어요. 네. 뭐? 네가 옷을 벗어? 너 별다라이지 놈아. 가만히 있어 너. 그러고선 이종호나 이제 김건희가 개입하면서 윤석열까지 개입하면서 옷을 못 벗게 하고 방탈 쳐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성근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곤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임성근 청문회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냐고 의원들이 물어봐요. 이렇게까지 지킬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근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를 왜 이렇게 지키려고 했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 그게 진짜 그럴 수도 있다. 그건 진심이구나. 진심일 수도 있다. 아이고. 네, 어리버리하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행동대원 정도 하던 사람인데 자기를 갑자기 이렇게 지키려고 하니까 네. 위에서 지키는 이유는 임성근이 타고 올라와서 윤석열 김건희까지 갈까봐 지킨 건데 네. 이 사람은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자기는 그냥 깔끔하게 사단장 그만두고 필요하다면 처벌 좀 받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청문회까지 나와서 이런 신문을 받아야 되니까 몹시 괴롭고 곤혹스럽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멘탈이 약한 것까지 겹쳐서 네네. 이런 어리버리한 행동을 보이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죠. 임성근도 어떤 임계점에 이르면 무너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